저 보호망이 요 1년 이후에 100% 보상이 되는 보철치료, 임플란트가 200이 아닌 100만 원만 가입이 된다. 보존치료는 20만 원. 그래서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. 동탄맘님, 보철 누적은 안 보나요? 보존, 보철 다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가성비 1년 이후에 100%.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. 저 보호망이 인수 조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여기 인수 조건은요, 일단은 이 K사 같은 경우는 언더라이터 기준이에요. 다른 보험사는 좀 틀려요. 여기 뭐 중간에 다 비슷해요. 뭐 치통, 충치, 치은염. 다른 보험사는 1개월만 지나면 인수를 해주는데, 여기서는 3개월이 지나야 인수를 해준다고 하네요. 그리고 뭐 풍치나 치주동량, 이거는 거절. 당연히 이거는 다른 보험사, 모든 보험사가 거절이고요. 치수염, 요거는 그냥 치료받고 3개월만 지나면 되고, 뭐 치근단염, 뿌리까지 염증, 이거는 모든 보험사가 거절이에요. 똑같아요. 치아 결손, 경부마모증, 이런 거는 다 현증은 현재 치료받는 건 당연히 다 거절이죠. 다 거절이고 3개월 이후에 인수가 된다. 근데 다른 보험사들은 임플란트 브릿지에도 가입이 되는데, 이 K사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하면 다 거절이다. 틀리는 모든 보험사가 하면 당연히 거절이에요. 근데 이제 브릿지는 이제 한화생명 같은 경우 브릿지에도 거절이고, 한화생명은. 근데 다른 보험사들은 거의 뭐 브릿지나 아니면 임플란트에도 다 인수를 해주는데, 요 K사는 심사가 더 까다롭네요.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 3개 다 하면 거절이다. 그래서 5년 동안 병원에 안 가던가 아니면은 아프지 않아야 된다.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가입이 가능하다. 결론은 임플란트나 브릿지 틀리한 사람은 거절이다. 다른 보험사는 틀리마야 하면 거절이고, 브릿지나 임플란트에도 고지만으로 가입이 되는데, 인수 심사가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. 뭐 치아 파절, 크라운, 요런 부분도 3개월만 지나면 인수를 해주더라.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,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